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이 사용되는 패턴 Thank you for. 간단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전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많이 얘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사함을 표시하는 Thank you for. 이것은 입에서 잘 안 나오곤 합니다. 오늘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그러신가요? 라고 더 감동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10개 문장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 패턴 절대 까먹지 않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도움이든지 괜찮아요. 상대방이 도와줬다면 영어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Thank you for your help. 네, for 다음에는 어떤 명사 표현, 여기서는 도움이라는 의미의 help가 등장했죠. 만약 내가 이 동사 느낌으로, 동사로 사용되고 싶다면 ing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동사, help가 도와주다라는 동사가 되면 Thank you for helping me.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helping me 혹은 Thank you for your help. 두 개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아요. 네, 더 간단한 거 일단 먼저 연습해 볼게요. Thank you for your help. 누군가가 외국에서 나를 도와줬다. 막 길도 찾아주고 짐도 들어주고 막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Thank you for your help.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좋겠죠? 한번 해볼게요. Thank you for your help. 좋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막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아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충고를 해준 겁니다. 그럴 때 영어로 Thank you for your advice. Thank you for your advice. Advice 하면 충고죠. 당신의 도움이 아니고 이번에는 your advice.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Thank you for. Thank you for.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온 다음에 뒤에 것들은 생각하면서 바꿔주셔도 돼요. Thank you for your advice. 한 번 더요. Thank you for your advice. 네, 충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영어로 하면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Concern 하면 근심, 걱정이란 느낌을 가지고 있죠. 나를 막 걱정해 준 겁니다. 괜찮으세요? 건강은 좀 어쩌시고요? 제가 만약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어떻게 괜찮아지셨어요? 그러면서 막 선물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막 몸에 좋은 거 보내주셨다. 그러면 Thank you for your concern.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요. 선물 고마워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면 Thank you. 전혀 문제 없어요. 이것도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Thank you so much. 근데 선물을 콕 집어서 Thank you for the gift. 그 선물 너무 고마워요. 그거 선물 진짜 저한테 잘 맞는 건데. Thank you for the gift. Thank you for the gift. 한번 해볼게요. Thank you for the gift. 좋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은 표현이지만 내가 툭 쳤을 때 Thank you for the gift.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만약 Thank you for the gift. 이렇게 나온다면 물론 매우 좋지만 아직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선물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Thank you for the gift. 한 번 더요. Thank you for the gift.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막 갔더니만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께서 해외에 가셨는데 뭐 굉장히 환영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외국인 친구 집에 갔을 때 따뜻한 음식도 제공해 주고 막 환영해 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Thank you for the warm welcome. Warm, 따뜻한 건데요. 이 진짜 몸이 따뜻한 거 외에도 이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warm이라는 표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Warm welcome. 그냥 환영이 아니고 따뜻한 환영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Thank you for the warm welcome. 한 번 더요. Thank you for the warm welcome.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for the warm welcome. 이것도 좋지만 초대를 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Thank you for inviting us.
invite, 초대하다죠. 근데 동사를 활용하고 싶다면 ing 형태에 붙여줘야 되죠. 제가 1번 문장에서 help me가 아니고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렇게 ing를 붙여줬는데요. 이런 건 머리로 기억하기보다는 문장 외워주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Thank you for inviting us를 계속 하다 보면 Thank you for invite us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네, 그거를 저희는 노리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정확한 문법으로 얘기할 수 있게 Thank you for inviting us. 한번 더요. Thank you for inviting u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여동생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간 사이에 제 여동생을 아주 성심성의껏 돌봐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면 되겠죠? Thank you for looking after my sister. Look after.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look은 보다, after는 뭐뭐 후에, 뭐뭐 후에보다 좀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의미가 완전히 변하게 되니까 외워주셔야 됩니다. Look after, look after. 누구를 돌보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하나씩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걸다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이런 구동사들을 외울 수 있을 겁니다. Thank you for looking after my sister. 우리 애기라면 my baby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어디 간 사이에 저희 애기를 돌봐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뭐 my kids, 나의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되고요. 돌보는 대상만 바꾸시면 돼요. Thank you for looking after my sister. 한번 더요. Thank you for looking after my sist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저에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요즘 막 수사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니까 빨리 얘기해. 너가 진실을 얘기해줘야지 우리는 잘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실토를 하면 Thank you for telling me the truth.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줘서 고마워. 물론 이런 비장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진짜 막 진실을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막 부탁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를 믿고 얘기해 주는 경우에 고맙잖아요. Thank you for telling me the truth. Thank you for telling me the truth. 이렇게 완성 지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네, 뭐 tell이란 동사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솔직하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Thank you for being so honest with me. Be honest. 이 솔직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With me. 나와 함께, 같이 있는 느낌 있죠? 그래서 나에게 솔직하다. Be honest with me. Be honest with me.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Please be honest with me. 나에게 좀 솔직해줘.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는 비동사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being. 비동사의 ing 형태는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아주 솔직하다. 강조하기 위해서 so도 가져왔죠? Being so honest with me. 한번 더요. Being so honest with me. 그래서, 나에게 이제 솔직해서 너무 고맙다. Thank you for being so honest with me. 조금 길다. 나누면 됩니다. Being so honest with me. Being so honest with me. 이 패턴이 좋은 게 패턴 따로 연습하고 뒤에 의미 단위가 보통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이거 따로따로 연습해서 붙이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한 뒤에 표현들, 덩어리 표현들, be honest with me.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다른 문장, 다른 패턴에 엮어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의 가짓수가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확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Being so honest with me. 한번더 해볼게요. Being so honest with me. 한번 더요. Being so honest with me. 솔직해져서 고마워요. Thank you for being so honest with me. 따라 연습하고 붙이면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될 거예요. 점점점점 성장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좋은 카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크리스마스 카드나 아니면 생일 축하 카드 같은 거막 예쁜 거 보낸 겁니다. 저도 예전에 여행지 같은 데 가면 예쁜 카드 이렇게 사서 이렇게 글 써서 여자친구한테 주곤 했거든요. 물론 그냥 남자친구들, 우리 남자끼리는 그런 거 보내지 않으니까 절대 그런 건안 하고요. 여자친구한테 보내고 또 여자친구도 그렇게 저에게 예쁜 카드와 편지를 적어서 보내준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할 적당한 인사말은
Thank you for sending me a nice card. Send, 보내다. 어떤 카드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뭔가를 보낼 때 사용할 수 있고요. 형태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send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 여기서는 sending me, 나한테 보내준 거죠. 뭘 보내줬죠? A nice card. 좋은 카드를 보내준 겁니다. 이 형태를 머리가 아니고 몸으로 기억해 주세요. Sending me a nice card. Sending me a nice card.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또 비슷한 문장. 예를 들어서 건네주다라고 할 때 pass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 좀 건네줘. Pass me the salt. 이렇게 나도 모르는 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초반에 아직 어색할 때는 연결이 안 되지만 쭉 가다가 임계점을 놓으면 갑자기 연결이 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Thank you for sending me a nice card. 한 번 더요. Thank you for sending me a nice card.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헷갈리면 자막 보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Thank you for your help.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advice. 한 번 더요. Thank you for your advice.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oncern. 한 번 더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그 선물 고마워요. Thank you for the gift. 한 번 더. Thank you for the gift. 따뜻한 환영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warm welcome. 한 번 더요. Thank you for the warm welcome.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Thank you for inviting us. 한 번 더요. Thank you for inviting us. 제 여동생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ooking after my sister. 한 번 더. Thank you for looking after my sister. 저에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telling me the truth. 한 번 더. Thank you for telling me the truth.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Thank you for being honest with me. 한 번 더요. Thank you for being honest with me. 좋은 카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ending me a nice card. 한 번 더요. Thank you for sending me a nice card. 어우, 입이 조금 얼얼해졌네요. 저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근육 운동하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헬스장 가서도 운동하고 이 근육통 생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대로 연습한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아주 즐거운 현상이니까 아이고 재밌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웠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써보면 굉장히 기억도 오래가고 또 능동적인 학습이 돼서 앞으로 효율도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때 Thank you for 어떤 단어들 넣어가면서 다양하게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